자, 가정법 계속해서 켰구나. 그냥 켰어. 아까 켰는데. 켰기는. 자, without 버프 가정법 하다가 잠깐 스탑 됐습니다. 다음 문장을 if를 이용해서 바꿀 때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without money. 가정법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완료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돈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돈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 중에 가정법 과거일지 과거 완료일지는 여기를 쳐다보면 되겠는데요. We could not buy anything.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뭐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은 가정법 과거죠. 그럼 언제 돈이 없다면인 겁니까? 현재 돈이 없다면 we could not buy anything.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었을 텐데요. 없을 텐데요.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에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표현은 뭐겠다? If it were not for money죠. If it were not for 그래서 3번 문제의 의도는 이 녀석이 지금은 9이기 때문에 절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절을 바꿀 때 가정법 과거로 할 건지 과거 완료로 할 건지 여기 쳐다보고 결정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your help. 뭐 너의 도움이 지금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요.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여기 이렇게 쳐다봤죠? 그러면 얘는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의 뜻은 나는 언제 과거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도움이 없다면인 거야? 그렇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couldn't have finished 과거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텐데니까 if had not been for your help겠죠. If it had been for your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표현이었다.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뭐도 가능하다고 했죠? What is not for? 그렇죠. What is not for money였죠. What is not for money. 됐습니까? 이거 대신 여기 고1 때꼭 알아야 될 문법입니다. 얘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For money. 또얘 대신 쓸수 있는 게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라고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For your help도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if 없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는데요. 컴퓨터가 없다면 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법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 얘는 가정법 과거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언제 정보를 없을 것이다는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집어넣을 수 있냐? 현재, 지금이란 말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은 가정법 과거다.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뭐더 컴퓨터 더 컴퓨터 I couldn't 그렇죠 I couldn't get information 하면 되겠네요 I couldn't find 하든지 I couldn't get information 그러면 without the computer I couldn't get이니까 얘또 바꿔 쓸수 있는 게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겠죠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 were it not for the computer. 가정법 과거라는 거 쭉, 이런 문법적 정보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이 파트에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 벌써 냄새가 나네요.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성공할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표현이고.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하면 되겠죠. I couldn't have pp succeeded. I couldn't have succeeded. 근데 얘 직설법으로 바꿔 쓴다면 뭐 더 컴퓨터 thanks to the computer, because of the computer, I can get information. 그래서 직설법, 뭐 가정법 과거는 뭐가 된다? 직설법 현재 여기 not이 있으니까 I can get information이 되고 있죠. not이 있었을 때는 not이 없는 직설법이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thanks to your help, I succeeded. I could succeed.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나는 성공했다. I succeeded. 또는 I could succeed. 나는 could는 뭐에 무슨 형?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직설법.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직설법 과거와 연관이 된다. I could succeed. I succeeded.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without, but for 가정법이고 여기에는 책에 없는 if가 없이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고일 때 필요한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혼합 가정법은 먼저 뭐, 뭐부터 정리할까? 뭐 형태부터 정리할까? 의미부터 정리할까? 의미부터 정리하면 과거에 뭐뭐 뭐 만약 이런 말 만약 과거에 뭐뭐 라면 했더라면 그러면 언제 현재 텐데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라면 현재 뭐뭐 텐데 할 때 쓰는 게 혼합 가정법이고 이게 의미적인 거 정리한 거고요.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문법적인 표현 방법이 혼합 가정법이고 형태적으로 정리하면 if 주어 had pp죠 블라블라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뒷부분은 다시 주어가 나오고요. 플러스 조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플러스 have pp야 원형이야. 동사 원형이 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주절인데 주절은 뭐의 형태를 따르고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따르고 if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따르면 과거에라면 현재 텐데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If she had not lost her job, 어쩌고저쩌고. 여기 now가 있네요. 그러면 그녀가 언제라면 그녀의 직장을 잃지 않았었더라면 If she had not lost her job이라면 그러면 she would take a vacation now. 그녀가 언제 뭐 할 텐데 현재 그렇죠. 휴가를 갈 텐데 이 말. 과거에 직장을 잃지 않았으면 지금쯤 휴가를 갈 텐데 그래서 언제 뭐 해서 직설법 바꾸면 직장을 잃어버려서 언제 뭐 할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도 직설법으로 바꿔보면요. 그래서 if she had not lost her job, she would take a vacation now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She lost her job. 잠깐만요. Her job. 그 다음에 she can't take a vacation now. 같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뭐 해서 과거의 직장을 잃어버려서 이게 lost는 lose의 과거형이죠. 직설법이고요. 현재 take a vacation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enmost. 그 다음에 if you had studied harder 어쩌고저쩌고 today가 있네요 이번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네가 언제라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you might be a doctor today. 너는 오늘 모일 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head pp를 따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같은 표현 바꾸면 because you
그렇죠. Because you didn't study harder, you are not a doctor today. 직접법 없으면 because you 과거에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다죠. Didn't study harder. 그다음에 현재 아니다. You aren't a doctor today.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 오케이. 그래서 뭐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Now가 있네요. 너는 뭐 현재 뭐 할 텐데 이 부분 먼저 해석하면 너는 현재 그녀를 이해할 텐데. 그러면 네가 그 편지를 전에 란 말이 보이죠. 이번에 전에 그 편지를 읽었더라면 현재 그녀를 이해할 텐데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틀렸으니까 if you read the letter before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So had read로 바꾸게 되죠.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if you had read the letter before, you would understand her now.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쩌고 저쩌고고요. 그 다음에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도로가 지금이란 말이 보이죠. 지금 텐데 뭐 할 텐데 더 나을 텐데 도로의 상태가 지금은 더 나을 텐데. 그러면 어제 눈이 내리지 않았었더라면이죠. 어제 눈이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어요. 그렇죠. 내렸는데 어제 눈이 안 내렸었더라면 현재 도로의 상태가 더 나을 텐데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if it had not snowed yesterday. 뭐 had not 줄여서 hadn't snowed 해도 되겠죠. Hadn't snowed yesterday. If it hadn't snowed yesterday, the road would be better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we had worked harder, 그가 언제라면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he would be니 어딨냐? Would be happier now. 그가 언제 텐데 더 행복할 텐데. If he had worked harder. Because he work harder. Because he didn't work. 과거에 안 했다가 되는 거죠. Because he didn't work hard, he isn't happier now. 지금 더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If she had not lost her smartphone, 그녀가 언제라면 그녀의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언제 텐데 현재 지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she could use it now 하면 되겠죠. It now. 그래서 because she to her smartphone she can't use it now. 됐습니까? Because she lost 하는 순간 과거 시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she can't use it now. 현재 사용할 수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 먼저 보면 he would not be hungry now. 그가 언제 텐데 보지 않을 텐데. 그러면 그가 점심을 1교시 마치고 도시락 까먹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도시락 안 싸고 다녀서 모르겠구나. 어? 그가 일찍 도시락을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배고프지 않을 텐데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if had not had lunch early he would not be hungry now. Had not had lunch early. If we had not had lunch early because he had lunch early because he had 부분이 중요하죠. Because he had lunch early, he is hungry now. 그가 일찍 먹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언제 서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언제 그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had not learned French, I couldn't talk with him now. Had not
not, had not PP니까 learn에 PP형 learned가 와야죠. If I had not learned French, hadn't learned French, I couldn't talk with him now. 그러면 because I learned French. Because I learned. 이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언제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Because I learned French, I can talk with him now. 지금 대화할 수 있다. 만약 지하철이 언제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왜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회의 중일 텐데. 그래서 if the had not arrived late, I would be in the meeting now. If the subway had not 쓰니까 arrive의 PP요. Arrived late. If the subway hadn't arrived late, I would be in the meeting now. 그러면 얘도 또 because 해보면 because the subway arrived late. 과거에 늦게 도착했다. Because the subway arrived late, I am not in the meeting now. 나는 지금 회의 중이 아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법 모두 완료했고요. 보내주시고요. 분사 나한테 보내줬나요? 분사 딱 풀이 끝냈구나. 네, 가정법 해서 보내면 되죠? 어? 이거 시험 쳤다고 니들이? 네. 보냈어? 내가 보내라 그랬어? 아직 안 보냈죠.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구문입니다. 문법의 찌끄레기 부분. 그래서 먼저 동사의 강조는 동사의 강조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Do. I do love you. 이렇게 생각나겠죠. 난 진짜 널 사랑해. 나대도. 그건 부정어의 강조 주세요. 동사의 강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do나 does나 did가 튀어나오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my sister likes the jazz band. 나의 시스터가 그 재즈 밴드를 좋아한다는데 진짜 좋아한다고 싶으면 my sister does like jazz band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역시 찌끄러기 문법답게 쉽네요. I believe that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그래, 내가 언제 믿는다? 믿는다. 우리가 어디선가 전에 뭐 해본 경험이 있다고 본 적이 있다고 있다. 생각한다.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나는 믿고 있어. 우리가 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었다고. 됐습니까? 네. 다 보냈나? 이제 오네.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20인가 그러면? 예. 시험하고 준비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난 진짜로 믿는다 하면 되니까 I do believe that we have met somewhere before 하면 되겠죠 뭐. I do believe. 난 진짜로 믿어요. 뭐 일상 용어에서 이런 표현은 많이 쓰니 나 진짜 믿고 있어. I do believe. 그런데 that 뒤에 겁 만드는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왔고요. 그 다음에 Lily waited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Lily가 뭐 했답니까? How long? 3시간 동안. Why? 그래서 릴리는 대통령 보려고 3시간을 기다렸다. 그럼 릴리가 진짜 기다렸다 하고 싶으면 릴리 did wait for 3 hours to see the president. Did wait.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athlete가 뭔 뜻이든가요? 그렇죠. 그래서 all the athletes가 trained 했다. 모든 선수들이 뭐 했다? 훈련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For the Olympics.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했다. 모든 선수들이 진짜로 훈련했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All the athletes did train for the Olympics. Did train.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became the chief of the restaurant. 그가 뭐 했다? 되었다. 뭐의 뭐가 식당의 최고 주방장이 되었. 주방장이 되다 하면 되겠네요. 주방장이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진짜 되었습니다.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Did 나왔으니까 동사원형 become을 써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무엇을? 어찌 뭐했다? 진짜요? 팔았다. 그들이 진짜 팔았어요. 무슨 시제 같아? 그래서 they did sell their store. Did sell.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they really sold 하고 갔단 말이에요. They really sold their store. They did sell their store. 일단 명령문이네요. Okay. 어디에서? 오케이. 어찌 뭐해라. 반드시 조용히 해라. 그럼 반드시 조용히 하세요. Quiet in the museum. 약간 다르긴 하죠. 이렇게 명령문 비동사로 조용히 해. Be quiet. 이렇게 하죠. 근데 진짜 조용히 해라 할 때 뭐라고 합니다? To be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오케이. 무엇을? 담배 끊으라 는 것을 어찌 뭐했다? 정말로 경고했다. 시제는? 과거 시제. 그러면 케이트 did warn him to quit smoking. 됐습니까? Did war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구조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warn A to do 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뭐하다? 경고하다. 보통은 뭐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을 테니까 warn A not to do의 형태로 많이 쓰이겠죠. warn him not to smoke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담배 끊으란 말이 왔으니까 not이 없고요. 그냥 to quit smo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quit to smoke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의미가 달라서 담배 피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오케이. 물론 뭐 퀴즈는 누구처럼? 스탑처럼. 예. 바꿔 쓸 수 있는 건 스탑이고요. 그래서 퀴즈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할 때 뭐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ing. 그래, to smoke 안 된다. 그 퀵은 인조이 쪽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quit doing. stop doing 같은 뜻이고. 됐습니까? 어, 선생님 여기 to do 왔는데요. 임마 이거는 1a to do 만들려고 온 거고. quit 뒤에 뭐 quit의 목적으로서는 to smoke가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1a to do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진짜로 무엇을 햄릿을 진짜 읽는다. 시제가 뭐예요? 네. 그러면 the boy does read Hamlet. 네. 원래는 the boy reads Hamlet인데 강조 reads를 강조하려니까 does read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어떤 how often 어찌 누구를 꼭 그 아이들을 돌본다. 시제는 오케이. 그러면 에반이 진짜로 돌봅니다 하면 되겠네요. 에반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에반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does take care of the children once a week. take car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care for. care about은 뭐예요? I don't care about it 이렇게 쓰죠. 신경쓰다 상관하다였습니다. care about은 뭐뭐를 신경쓰다 상관하다였고요. careful은 돌보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look after 이런거 있었죠. 이제 그만할 때도 됐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무엇을 관련된 모든 오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제 잘 찾네요.
정말로 수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떤 뭐 코스, 모도 코스, 모도 뭐 올더 코스죠? 일단 수강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뭐냔 말이죠. 뭐 올더 코스죠? 뭐 어 레슨이죠? 뭐 어 클래스죠? 그렇죠. 테이크죠. 테이크. Take all the courses 하면 모든 강의를 수강하다라는 기본 표현이죠. Take all the courses. Take란 동사를 써서 수강하다라는 동사 자리에 쓰면 되겠죠. 근데 시제가 뭐예요? 그러면 I take all the courses related to American culture. I did take all the courses. 그래서 related to가 뭐든 거예요? 관련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같은 표현은 all the courses, all the courses American cultures 또는 on American cultures 뭐뭐에 대한 강 뭐뭐에 대한 강의 뭐 코스가 뭐 물론 경로란 뜻도 있지만 강의 과정을 얘기하기도 하죠. Courses about, courses on, courses related to. 조심해야 될 표현이고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뭐와 관련된 뭐 할 때 courses related to, relating의 형태로 오면 안 됩니다. related to가 돼야 돼요. 뭐와 관련 있는 뭐다? related to. 오케이. 이거 뭐죠? relative 아니야? relative가 뭔데? relative가 뭔데? 몰라요? 친척이 친척.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뭐래? 오케이. 얘는 relative라고 하면 친척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관련 있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아니 뭐야? 관련 있는이 아니고. 상대적인 related to 뭐뭐와 관련이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는 어디서 무엇을 어찌 뭐했다 시제는 그러면 그건 진짜 공부해요. He does study music in Boston. He does study what? Music. Where? In Boston. 보스턴 정도는 이제 적으시겠죠. B-O-S-T-O-N.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To whom? What? 어찌 뭐했다? 좋았다. 시제 3으로 할까? 4로 할까? 4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연필씨 맡기고 싶은 모양이네요. 오케이. 시제가 과거니까 난 정말 줬어. I did give. 뭐 send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4 하기로 했으니까 her Your letter and present. Present gift. I did give her. 진짜로 그녀에게 줬어. Your letter and gift. Your letter and present. 됐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다? 강조했다. 나 동사에 강조했다. Do not does. 진짜로 좀 조용히 해라. To be quiet. To be, to be quiet. 뭐 이렇게 재미없다. 됐습니까? 그렇게 노려볼 것까지는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명사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명사의 강조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두 개 생각나야 되는데. 바로 그놈. The very 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id it myself. I myself did it. 이렇게 생각나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라는 말 가지고 명사 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강조요법을 사용해서 제기대 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부정어의 강조면 뭐가 떠올라요? Not at all 하고 Not in the least. 전혀 아니다. Not at all. 도무지 아니다. Not in the least.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I save myself. 해석은 내가 직접 그 도둑을 봤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럼 myself는 생략할 수 있고 다른 위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디도 가능하다? I myself saw the thie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를 가지고 뭐를 강조한 거야? 지금 강조받은 건 I야, saw야, the thief야? I가 강조받았죠. 됐습니까? 제기대명사로 주어인 I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I'm not happy in the least. 해석은 나는 도무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in the least가 강조하려고 왔는데 in the list가 강조하는 건 누구? 나시죠. 됐습니까? 도무지 아니다. 그래서 뭐의 강조? 이번엔 부정어의 강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볼까요? They did the accident at all. 그렇죠. 그들은 그 사고를 절대 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어의 에러리 강조하고 있는 건 뭐? Not. Not at all.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he himself went to the concert last night. 그가 직접 콘서트장에 갔었다. 어젯밤에. 그래서 himself의 또 다른 위치는 he consulted last night himself. 그렇죠.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에 오거나 문장의 끝에 올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찾아볼까요? 완성시키면 Molly is the very woman that Ryan has been looking for. 그래서 Molly가 바로 그 여자다. 어떤 찾아다녔던 됐습니까? Ryan이 has been looking for 해왔던 바로 the very woman이다. 바로 그 여자다. 그래서 that은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 Who, whom, 생략. 오케이. 하면 안 되죠. Who, whom 안 되죠. 얘가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뭐하고 뭐? that하고 어? 왜 그렇죠? 선행사가 the very, the only 또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e first, the best 이런 식으로 그렇죠? 꾸밈을 받고 있으면 the only, the very 이렇게 돼 있으면 관계대명사 뭐를 쓰는 것을 뭐를 선호한다? that을 선호한다. 하지만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은 가능하다. 후훔 안됩니다. 근데 요즘 또 된대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같은 건? 아, 그거부터 생각났어요? on accounting on accounting이 아니고 account A-C-C-O-U-N-T 또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due to 어떤 것 때문에 4종 세트 because of you, owing to you, on account of you, A-C-C-O-U-N-T입니다. due to you 그러면 뭐 be suitable for가 그럼 뭔 뜻이에요? be suitable for 어울리다 겠죠.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동사 fit 됐습니까? that will fit the job. Yeah,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빈칸을 채우면서 문장을 완성시키겠습니다. She herself told me the news. She herself.
그녀가 직접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주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Emma can't eat anything at all because of a stomach ache. Emma can't eat anything at all. 그래서 Emma는 전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 복통 때문에. 그 다음에 I know any perso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그래서 내가 아는데 뭘 알아요?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일에 적합할 바로 그 사람을 알고 있어. 그 일에 딱 맞는 사람 바로 그 놈 알고 있어. I know the very man. I know the very person that will be suitable for the job. 그 다음에 the boys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themselves.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직접 뭐 한다? 잔디를 자른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they are satisfied in the least with the result. 그래서 그들은 도무지 만족하지 못한다. 그 결과에. They are not satisfied in the least with the result. result의 뜻이 결과니까. 결과의 반대말은 뭐야? 과정. 어, 그래? 원인 아니었어? 아. 과정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야? 원인과 결과. 원인은 영어로 뭐야? cause죠, cause. 야기하다, 원인. 맞네. 명사로서 원인, 동사로서 야기하다, 일으키다. cause and result 한 뭐예요? cause and result. 인과관계. 인과관계. cause하고 result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는 뭐예요? so죠. 뭐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계속 칼질하랍니다. I don't know. 누가 나는 무엇을 이야기를 어찌 뭐한다? 전혀 그래서 I don't know the story at all. 난 전혀 몰라. 그 다음에 누가? 그가. 오케이. 언제? 지금. 어찌? 직접. 무엇을? 그 뭐했다? 샀다. 시제는 과거. He himself bought the necklace on his way home. He himself bought the necklace on his way home.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뭐다? 30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집이다. 이게 바로 그 집이야. The very house that we have lived in for 30 years. 만약 얘가 없으면 어떡할래? 여기 애가 없으면, 인이 없어지면 어떤 딴 곳도 한 군데 고쳐줘야 되겠죠? 응? 그래 안 그래? 왜 그런데? 다시 얘가 있으면 얘를 아, 써야 되네? 얘가 있을 때는 얘를 써야 되고 얘가 없을 때는 얘를 써야 되는 이런 문법이 바로 뭐였더라? Where we lived for 30 years. Where we have lived. 이 문법이 뭐였더라? 관계 대명사 쓸 자리인지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이거 쉬운 문제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정말 사소하고 눈에도 안 띄잖아. 그렇죠? 여기 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반대 인이 있는데 여기다 where를 더 써놓는다니까. 네, 지금 이 선행사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the we lived in the house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형용사 절 속에 들어가서 두 문장으로 분리될 때 무슨 자격으로서 들어가고 있어 지금? 명사 자격이야, 부사 자격이야. 명사 자격으로 들어가다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이 말 기억납니까? 강 들어가죠. 네. 그럼 명사 자격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관계 부사 써야 돼. 관계 대명사 써야 돼.
됐습니까? 근데 얘가 없어졌어. 뭐 we lived the house야? 아니면 we lived in the house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행사가 명사 자격으로 들어가, 부사 자격으로 들어가, 다른 말로 하면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in이 없을 때는 where를 써야 된다고요. 얘가 얘 따라가서 in that we have lived for 30 years 해도 되죠? This is the very house in that we have lived for 30 years.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됩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할 수 없다. 나는 꼭 여기다 갖다 놓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In which 이렇게 쓰라 했죠. This is the very house in which we have lived for 30 years.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 이거 고등학교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지 관계 부사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뭐다? 그녀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책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바로 그 책이야. This is the very house. This. This is the very book. 해놓고 that she is looking for. 오케이, 그러면 더 북이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She is looking for the book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은 아무 문제가 없다. 위치로 바꿔 쓸 수 또 얘기해야 돼. 생략할 수 있어요. 있죠. This is the very book she is looking for. The very 또 봐야 됩니까? The very, the only, the same, the first, the best, anything, something, nothing 등은 뒤에 관계대명사 뭐를 선호한다?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열심히 뭐 it is we that are the finest smith 이런 문장 만나봤죠? 이게 뭔 소리였어? 바로 우리입니다. 뭐는 최고의 대장장이들은 여기 누가 한 말이었다? 넌 모르고 보바? 헤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이거 원래대로 되돌리면 뭐였더라?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면 베스트 스밋 됐습니까?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그렇죠. 뭐 빼고 다 강조, 동사 빼고 다 강조한 할 수 있고 만약에 뭐 강조받은 게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that 대신에 where. 강조받은 게 who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that 대신에 who 이런 것도 했었죠. 됐습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it that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바꿨어라.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 she가 met whom? The popular actor where? At the airport. 그래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거를 표시하라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뭐 she를 강조하라 했으니까 이제 it 쓰고 그렇죠. is 쓰고 답답하다 딱 때리고 됐습니까? was로 고쳐 쓰고 it was she that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이렇게 강조하면 it was she that met. is 하면 왜 안 돼? 그 시제가 안 맞아. 근데 왜 했어? 오케이. 또 다른 버전 하면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뭐 who도 가능하다. It was she who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대시나 후가 관계대명사다 아니다? 아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여기 요거 이제 이때 강조구문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은 몇 가지 종류야? 두 가지죠. 뭐하고 인칭 대명사 it하고 비인칭 주어 it하고 그쵸? 근데 이거 배우고 나서 뭐가 생겼어? 아 참 셋이었지 가주어 it도 있었고 근데 이거 배우는 순간 네 번째 it이 생긴 거죠. it that 강조구문의 it이다. 그래서 4번 it이 생겼고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뭐도 배울 거라 했냐면 가목적어 it도 있다 그랬어. 가목적어 it은 어 어떨 때 쓸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써요. 우리는 뭐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we가 뭐 했냐면 we가 뭐 했어? 했죠. We found what? 파인드 A 어떠리죠? 그쵸? We found riding a bike healthy. 근데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So? Is healthy. 오케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라 하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지 이시 완성되는 순간이죠. 모든 이시 다 완성됐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걸 보고 가목적으로 하고 얘는 it that 강조구문의 이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That was she that met the popular actor at the airport. 태한데 해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that 강조구문이냐? 뭐? it that 강조구문이라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ah turned the money last returned the money last night. 오케이. 노아가 뭐 했답니까? 돌려줬대죠. what the money를 when 됐습니까? 그럼 강조할 수 있는 부분 형광 패치라면 뭐? 노아, 더 머니, 레스 나이트. 그 중에서 더 머니를 강조하라 했으니까 뭐 리턴도 쳐다봤죠? 그러면 it the money that returned last night. 이렇게 하면 it was the money. 바로 돈이었어요. that Noah returned last night.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머니가 강조받았으니까 이제 뭔 얘기하겠어?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위치다. 위치다라는 얘기하겠죠. It was the money which Noah returned last night. 됐습니까? 네. 다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last week. 근데 뭐 했습니까? 시작했죠? What? Class를 when? Last week. 근데 지난주에 dancing class를 시작했다. 강조할 수 있는 거? day, class, last week. 중에서 last week를 강조했으니까 started 쳐다봤죠? It was last week that
that they started all dancing class. 그러면 last week가 강조받았으니까 it was last week. 네, When they started a dancing class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시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은 대시 who, whom, which로 바꿨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대시 뭐하는 대시라는 얘기야. 대시 that 대신에 who, whom, which가 된다는 얘기는 그 대시 뭐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when으로 바꿨을 수 있네. 관계 부사인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이다. 다음 중 that의 종류 됐습니까? 다음 중 it의 종류 got it that 강조 구문의 it이고 it that 강조 구문의 that입니다. 강조 구문은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되돌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야지 뭐하는 이시고 뭐하는 대신지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이걸 보고 뭐 이게 가주어 진주어다 이 지로를 하지 말란 말이야. 이게 가주어 진주어라면 이 대신 뭐하는 대신이라야 돼.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게 said that his car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친절하게 친절한 거. 그가 친절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뭐 굳이 그 뒤에다가 뭐 이런 거 써줘야 돼? 응?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죠 진주어. 근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요.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요. 됐습니까? 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This movie is based on a true story니까 그럼 fiction이야? non-fiction이야? non-fiction. non-fiction이죠. 됐습니까? 무슨 뜻이길래 이 영화는 뭐에 기초하고 있다? 실화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럼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부분 흉어 벤치라면 뭐하고 뭐? On a true story 또는 a true story 됐습니까? 근데 a true story만 강조 안 하네? 할 수 없네. 됐습니까? 그러면 it is a true story that based on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on 바로 실화입니다. that this movie is based on 하고 있는 녀석은 그러면 a true story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ich가 가능하겠죠. it is a true story which this movie is based on 근데 만약에 on a true story를 강조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강조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땐 it is on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그리고 그때 that은 where로 바꿨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아 이거 생략된다고 쓰는 것 같네. 계속 있어야 되고. It is a true story that this movie is based. 이렇게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건 바로 그의 스마트폰이었어. 이거 강조 안 받은 우리말 해석은 뭐야? 그렇죠. 강조 안 받은 문장은 내가 사용했다. 뭐를? 그의 스마트폰을. 네.
맞습니까? 그럼 걔를 영어로 하면 내가 그의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를 영어로 하면 I smartphone 이거였죠. 그럼 여기서 his smartphone하고 I가 강조받을 수 있는데 his smartphone을 강조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it smartphone that I used. 여기 was가 오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used가 있었기 때문이죠. It was his smartphone that I used. 그러면 his smartphone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it was his smartphone which I used. 여기 스마트폰 다 써야 돼요 한 칸에. 칸은 좋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마이크이다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강조받지 않은 우리말 해석은? 아 바로 영어로 합니까? He laughed at Mike. 이거 해석하면 그는 마이크를 비웃었다. 얘를 이제 강조하단 말이죠. 여기서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뭐하고 뭐? He 하고 마이크죠. 마이크. 그 중에 마이크를 강조하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좀 틀렸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t was Mike that he left at. It is가 아니고 It was Mike 해야 됩니다. It was Mike that he left at. It is가 아니고 It was Mike that he left at. 그러면 여기에 마이크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o만 됩니까? whom도 되죠. It was Mike whom he laughed at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다. 생략할 수 뒤에 주어 동사 있잖아 그치? 없어요. 생략할 수 없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상품을 광고한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러고 있는데요. 강조받지 않은 우리말 해석은? 그녀가 어제 그 상품을 광고했다. 그렇죠. 그녀가 그 상품을 어제 광고했다. 됐습니까? 그럼 그거부터 강조받지 않은 문장하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She advertised the product yesterday. 이런 문장이었죠. She advertised the product yesterday에서 뭐를 강조해라? Yesterday를 강조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It was yesterday that she advertised the product. The product. 그러면 지금 yesterday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그렇죠. when도 가능하다. It was yesterday when she advertised the produc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곳은 바로 그 식당에서였다. 인데 얘를 강조받지 않은 우리말 해석은?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그러면 누가다? I met him first at the restaurant. 여기에서 지금 강조받을 수 있는 건 I 하고 him 하고 first 하고 at the restaurant. 여기서 지금 뭐를 강조해라? 그래서 met 쳐다봤으니까 it was at the restaurant that I met him first. 오케이. 그래서 at the restaurant가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ere도 가능하다. It was at the restaurant where I met him firs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나저나 갑자기 first 보니까 이게 생각났는데. 네. at first는 뭔 뜻이었더라? 처음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 뭐 드셨어? 처음으로. 처음으로 됐습니까? 네. 구분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길에서 반지를 주운 사람은 바로 헬렌이었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강조받지 않은 우리말 해석은? 헬렌이 길에서 반지를 주웠다. 헬렌이 길 어디서 무엇을 주웠다. 그러면 누가다? 헬렌이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이거죠. 그럼 여기서 강조받을 수 있는 건 뭐? Helen, a ring on the road.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라는 건 뭡니까? Helen을 강조하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강조하면 It was Helen that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에이, 여기 D 어디 갔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헬렌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who만 돼? 네. 네. 주어죠, 주어 이번에 who만 안 되죠 그래서. 네. It was Helen that who picked up a ring on the ro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강조되기 이전 문장 다 만들어 보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핀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강조받지 않은 우리말 해석은? 잘 안다. 그러면 누가 다? 핀 knows 안다. Where 허야? Where, where이야? Finn knows her well. 여기서 지금 강조받을 수 있는 건 Finn과 뭐야? Wa well 이죠. Well은 강조받을 잘 없고요.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Finn을 강조하라고 했으니까 It Finn that knows her wel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Finn이 강조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It is Finn who knows her well. That knows we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녀가 어제 산 것은 바로 이 자켓이었다인데요. 얘를 강조받지 않은 해석은 그녀는 어제 이 자켓을 샀다. 누가다? She bought this jacket yesterday. She bought this jacket yesterday. 그러면 she 하고 this jacket 하고 yesterday죠. 그 중에 지금 뭐를 강조하란 거야? 그렇죠. 그러면 bought 쳐봤을 테니까 it was this jacket that she bought yesterday. 됐습니까? 그러면 this jacket이 강조받고 있으니까 that 대신에 미치겠죠. It was this jacket which she bought yester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도 해서 강조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네. 도치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도치는 부사의 도치. Here he comes. Here comes James. Under the tree are the dogs. 무슨 소리야? Under the tree are the dogs. 무슨 뜻이야? 해석해줘. Under the tree are the dogs가 뭔 소리야? 응? Under the tree are the dogs가 뭔 소리야? 응? Under the tree are the dogs. 응, under the tree are the dogs. 써줘야 돼? 아니요.
그래서 남은 줄 알았더니 뭐다? 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남은 줄 알았더니 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장이죠 원래. 개들이 나무 밑에 있다 인데 뭐에 대한 대답을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죠. 그쵸?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비동사 딸려 나가는 거 한번 길어봤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on the tree are th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사에 노출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었죠. 안만 길어봤자 하면 are they? 하고 나서 물음표 하고 싶어져서 they are로 바꿔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부정어의 노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도대체 뭐가 부정어인데 이겁니다. 뭐가 부정어인데?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동안.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마찬가지 동사를 끌고 가거나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도 알고 봤더니 부사의 도치였더라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 meeting begins in the afternoon. 누가다? 회의가 시작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러니까 when이 강조받을 수 부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the afternoon이 강조받을 수 있죠? 네. 그럼 강조시킨 문장은 어떻게 됐다? In the afternoon begins the meeting. 미팅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in the afternoon it begins 해야 된다. 그때는 오후에 그게 시작돼. In the afternoon it begins. Begins the meeting. 회의가 시작돼. Two bats are in the cave. 박쥐 두 마리가 있다. 어떤 질문?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도치할 수 있죠. 동굴 속에 in the cave are two bats.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주어 동사가 정상이야 동사 주어가 정상이야? 정상인데 동사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뭐라 그런다? 도치. Two bats 한번 길어봤자 they인데 in the cave they are 해야 된다는 거 주의사항.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rdly makes a mistake. 그가 해석하면 뭐야? 그냥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She hardly makes a mistake. 근데 hardly로 시작하래. 그러면 이 문법의 제목은 뭐다? 부정어에 놓치고 부정어 놓치시키면 hardly does she make a mistake. 부정어는 나가면서 어? 여기 속에 does 있네? 꺼내가면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Does she make 하니까 꼭 뭐하고 싶어지는데 물음표 하고 싶은데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 부정어의 도치라고 하는 문법이다. 그리고 딱 봐도 알겠지만 부정어의 도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무슨 문제? 서술형 문제로 단골 출 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보여줘놓고 이거를 하들리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다시 써주세요 하면 동사 속에 있는 거 뭔가를 꺼내가든지 비동사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조동사가 있으면 can swim, 뭐 she can swim 뭐 이렇게 돼 있으면 can she swim처럼 이렇게 뭔가 하여튼 하나를 앞으로 가줘야 됩니다. I little dreamed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예, 뭐 that 뭐 안 되실까? 겉만드는 되시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죠. 그래서 I little dreamed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that은 생략할 수 있겠고요. I little dreamed such a thing would happen. 해석은 뭐예요? 나는 거의 꿈도 못 꿨다.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거의 상상도 못했어. I little dreamed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나는 거의 꿈에도 생각 못했어. I little dreamed that 완벽한 문장.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거의 못했어. 됐습니까? 네. 그러면 도치시키면 어떻게 됐다? I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오케이, 그래서 little이라는 녀석, 내 안에 나뒀다죠.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little이 앞으로 나오면서 dream 속에 있던 did를 끌고 나와서 little did I dream that such a thing would happen. 동사원형 dream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Did I dream 했다고 해서 물음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내가 꿈꿨었나? 이러고 있다니까 애들이. 거의 꿈도 못 꿨어. 도치는 왜 한다? 도치라는 문법도 사실은 뭐의 일종이다? 강조의 일종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네.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부정어를 돋보이게 하거나 when, where, how, why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바꾼 걸 도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약간의 사과들이 있다. On the table are some apples. 도치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그래서 are on the table 이었죠. 아주 간단한 중일 문장. 오케이, 어디로? Into the hotel 안으로 누가 다? 그 소녀가 뛰어 들어갔다. 그러면 into the hotel rushed the girl. 시제가 과거니까. 그래서 도치되지 않은 문장으로 다시 바꾸면 into the hotel. 그렇죠. The girl rushed into the hotel. Into the hotel rushed the girl. 그 다음에 결코 누가 무엇을 뭐 해본 적 없다? 오케이. 그래서 딱 봐도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네버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현재 완료 시제로 나는 그렇게 큰 개를 본 적이 없었다는 표현은 일단 I have such a big dog이겠죠. I have never seen such a big dog.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지금 네버를 도치시키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버 Have I seen? 이렇게 되겠죠. Never have I seen such a big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ave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얘만 선생님이 왜 여기서 끊어있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동사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강조만 얘가 도치됐어? 그러면 동사는 이 녀석이니까 한 놈만 앞으로 나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Never have I seen such a big dog. 예, have I seen 내가 본 적 있나? 라고 묻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할 일을 합니다. 누가? 우리는 언제 이후에는? 이후에는 거의 만나지 않았다. 됐습니까? 거의 안 했다. 그러면 seldom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 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제가 뭐 같아요? 과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거의 안 만났어요 하고 싶으면 우리가 만났었다. We met. 그 다음에 after 9 PM 이었다 치자. 근데 여기다가 거의 안 만났다 하려면 자, seldom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소비디 일반화 낮 들어갈 위치니까 we met after 9 PM 셀덤의 위치는 도치되지 않았을 때 여기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도치하래요. 그럼 셀덤이 부정어 도치받으러 갑니다. 그쵸? 그럼 셀덤 뒤에는 뭘 차래요? 여기에 주어랑 동사죠. 그쵸? 그러면 얘가 나가면서 뭔가 끌고 가야 되는데 한 놈밖에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거 꺼내야겠죠. 그래서 셀덤 after 9 PM Seldom did we meet after 9 PM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게 부정어의 도치다. 그치? 너무 쉬워갖고 막 졸리죠.
그 다음에 접시 위에 그 치즈 케이크가 있다. 그럼 일단 얘 이런 거 안 배웠다 치고 먼저 만들어 보면 오케이. 그래서 더 치즈 케이크 is on the plate겠지. The cheesecake is on the plate. 근데 여기서 배운 문법대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On the plate is the cheesecak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The plate is the cheesecake. 그래서 접시 위에 is the cheesecake, cheesecake가 있어요. On the plate is it이 아니고 on the plate it is 해줘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글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일단 시제. 오케이. 그녀가 이해했었다. 'She understood him.'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little'를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러면 네. 'little'이 들어갈 위치는 'she little understood him.' 'little'은 왜 여기 들어가? 'little'은 무슨 어니까? 내 안에 not 있다니까 not 들어갈 위치죠. 네. 여기다가 understood에다 안 넣으면 뭐가 돼? didn't understand가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까? understand 앞에 didn't가 오니까 little의 위치도 understood 앞으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얘를 이제 부정어에 도치시키라 했죠? little 나왔어.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랑 동사 있는데 동사가 얘 혼자 있으니까 little 위에는 뭐? 그렇죠. 그래서 did little did she understand him? Little did she understand him? 거의 그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hungry 그랬더니 A가 I'm hungry 그랬더니 B가 여러분들 중이라면 I'm hungry too 이런다 그랬죠. 그쵸? 근데 이거 대신에 So am I 됐습니까? 근데 So I am 이건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랬죠. 몰라요? So I am 뭐 여기서는 I'm hungry too 대신에 so am I 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고 I can swim 이랬다 치죠. 그랬더니 B, G도 수영할 수 있으면 뭐라 그런다? I can swim too 대신에 so can I지 뭐. So can I. 나도 할 수 있어. I like it 이랬어 A가. I like it 이랬는데 A가 I like it 그랬더니 B도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뭐야? So, so do I. I like it이라며. 그럼 나도 좋아해? So do I. I can swim이래. 나도 할 수 있으면. I am hungry래. So am I 한다고요. 근데 so I am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그랬는데. So I am 이러려고 그러면 A가 이래야지. You are a genius 이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래? So I am 이러죠.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맞아. I'm a genius indeed 이런 뜻이라 안 그랬어요? 맞아. 응? 하도 모르고 있네. 야 너 천재다. 내가 좀 그래. 내가 진짜 그렇지. So am I 하고 so I am은 전혀 다른 뜻이라고요. So를 써서 도치가 오면 me too의 뜻이다. 근데 도치가 안 되면 아 내가 진짜 좀 내가 좀 그렇지 뭐. You like chocolate cake. So I do. 나 초콜릿, 너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는구나. 어, 내가 좀 좋아하지. You like chocolate cake. So I do. 내가 진짜 좋아하긴 하지. You can swim well.
어, 너 수영 잘할 수 있구나. So I can. 어, 내가 좀 하지. 됐습니까? 네. 개코도 모르고 있고. 막판이라고 막. He watched the movie. 그가 뭐 했다? 영화를 봤대요. 그쵸? A가 그는 영화를 봤어 그랬더니 나도 봤거든 하고 싶으면 So did I. 나도 봤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watched the movie too.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won't be here. 그녀가 여기에 없을 거래요. 그랬더니 그녀의 브라더도 없을 거라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Neither will her brother. 니더 뽀개면 뭐 나와? Not either 나오니까 내 안에 not 있다죠. Neither will her brother. 그 다음에 Tina has gone back to Japan. 티나가?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결과죠. So, Tina is in Japan now.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란 말이죠. Tina는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럼 남편도 가버렸나봐요? So, has her husband. 여기 has gone이 동사 덩어리네. So, has her husband. 남편도 마찬가지로 가버렸어. 그러면 so has her husband는 원래대로면 her husband has gone back to Japan too. So has her husband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Evan doesn't want to go fishing. Evan은 낚시하러 가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시스터도 안 가고 싶대요. 그러면 neither does his sister. 만약에 나도 안 가고 싶어 하면 neither do I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같은 뜻이에요. She can't play the piano and her father can't either. 그녀는 피아노 연주 못하고 아빠도 연주 못한다 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면 She can't play the piano and neither can her father. 됐습니까? He's wearing a red jacket and I am wearing a red jacket too. 그는 빨간 재킷 입고 있고 나도 입고 있어. 그러면 he wearing a red jacket and so am I.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가 피터는 프랑스어 말할 수 있다. 레오도 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Peter can speak French, so can Leo. So Leo can이 아니고 So can Leo 했으니까 동사주어야 주어동사야 동사주어라서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 도치라고 부르고 있죠. So can Leo. Grace는 doesn't like horror movies다. 나도 doesn't 나도 안 좋아한다. Grace doesn't like horror movies. Neither do I. 나도 안 좋아해. I don't like it too 이 말이죠. 그렇죠. I don't like it either죠. I don't like them either. 됐습니까? I don't like it too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I don't like them either. 됐습니다. 또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는 그런 건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He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neither would I. 여기에 보면 would never say가 동사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would가 여기 나오면 되겠죠. neither would I. 나도 안 할 거야. 그러면 neither would I는 I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은 I say such a thing either. I would never say such a thing either. E-I-T-H-E-R.
다음에 내 오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맛있었고 그의 것도 마찬가지였어. My she tasted as good as I thought and so did his. 그렇죠. And so did his. Did 어디서 튀어나왔어? Tasted에서 튀어나왔죠. So did his. 그의 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면 so did his는 and his he tasted good too. 그니까 his orange tasted good too. 다음에 Ben은 사용한 병을 재활용하지 않았고 하나도 재활용하지 않았다. Ben to recycle the used bottles and neither did Hannah. 그러니까 neither did neither did Hannah는 and Hannah recycled the used bottles either.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피오나는 브랜던을 좋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피오나 likes Brandon and so do we. So do we. Do 어디서 나왔어? like에서 나왔죠. So do we. 그럼 so do we는 and we like Brandon too. And we like Brandon too.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믿을 수가 없었고 나도 그럴 수 없었다. 시제 과거고 조동사 냄새가 나죠. 네. 조동사 뭐가 사용될 예정이야? could, couldn't 이런 게 사용되겠죠. 그러면 he 네, believe her he couldn't believe her her so 아, and neither could I? 네, couldn't believe her, and neither could I. 됐습니까? 그러면 and neither could I는 and I couldn't believe her either. Couldn't believe her. 이더라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에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이었고요. 부분 부정은 이건 뭔 뜻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죠? 이런 걸 보고 전체 부정 부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볼래? 전체 부정부터 만들어 볼까? 그러면 전체 부정은 우리말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얘는 뭐야? 여러분, doesn't like it. 모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야? 그렇죠. 부분 부정 할 차례죠. 그러면 해석은 뭐가 되는 거지? 부분 부정 해석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부분 부정이라고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영어로? Everyone like it. 이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부정 어떻게 만든다? 전체 긍정을 만든 단어가 바로 뭐야? Every다, every. Every가 왔기 때문에 모두 다 좋아한다는 얘기가 됐어. 그러면 전체 긍정을 만들어준 말 앞에다 not을 쓰면 부분 부정이 된다. 또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응? 오케이, 그래서 모두가 그걸 좋아해요? Everyone likes it. 모두가 그걸 싫어해요? Everyone doesn't like it. 그러니까 모두 다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Not everyone likes it. 됐습니까?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She 그럼 이제 뭐 만들어 볼까? 부분 부정 먼저 만들까? 아니 아까 똑같이 전체 부정할 거야. 그럼 전체 부정의 우리말 해석은? 그럼 얘는 뭘까? 제이슨 always happy. 아니지,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항상 행복하지 않아? She's always not happy. 그니까? 그럼 얘를 부분 부정의 해석은 뭐겠어?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얘를 데리고 와서 써먹어 볼까요? 그래서 그녀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She is not always happy. 그래서 she is always 에서 always가 전체 긍정 만들었으니까 그 앞에 not을 넣으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항상 행복하진 않은 not always happy. 항상 안 행복한? Always not happy. 됐습니까? 이게 전체 부정, 부분 부정이었습니다. 여기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에서 알맞은 말을 골랐어라. 대화네요. Did you have a fight with your brother?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형이랑 싸웠냐? brother랑 싸웠냐? 했더니 talks to me anymore. 이건 뭔 뜻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He never talks to me anymore. 그럼 얘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전체 부정한 거죠. 됐습니까? He never talks to me anymore. 그 다음에 또 대화입니다. Did Aaron and Cora pass the driving test? 그래서 아론과 코라는 운전면허 시험을 무슨 시제에 예, 통과했니? 그랬더니 Yes, they did. Neither of them failed the test. 지금 몇 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두 명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Neither of them,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둘 다 시험 통과했니? 했더니 둘 다 했다고 하고 있고 Neither of them failed.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 니들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에서 여기에 이 녀석한테 문법 제목을 달아주면 뭐? 전체 긍정입니까 이게? 전체 부정이죠.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내용은 긍정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부정이죠. 니들 of them 둘 다 fail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전체 부정이 연달아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I think that computer games are not good for you. 내가 생각하기에 컴퓨터 게임이 너한테 좋진 않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Not all of them are bad. Some of them are educational. Okay, not all of the computer games are bad. 컴퓨터 게임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야. 드디어 뭐 나왔어? 부분 부정이죠.
만약에 전부 다 나쁘다 하고 싶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전부 다 나쁘지 않다. 전부 다 나쁘지 않다. 전부 다 다 좋다 하고 싶으면 All of them are not bad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나쁘지 않다고 전부 다 좋다는 얘기고 만약에 All of them are not 비교 만약에 All of them are not bad 이건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래?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전부 다 나쁘진 않아. 근데 not all of them are bad 했으니까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야 했고요. Some of them are educational. 그래서 educational의 뜻은 교육적인. 됐습니까? 그것들 중 몇몇은 교육적이긴 해.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중 아무도 과학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이죠.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과학 선생님 안 좋아하면 뭐라 그러면 돼? None of us likes the science teacher. 됐습니까? None of us는 뭐 취급한다?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다. 헤이,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니까? 0명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둘 다 버섯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아따 어렵게 써놨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분부정이죠. 그래서 아이가 두 명 있나봐요. 하필이면 이 둘이란 말을 넣었네요.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둘 다 좋아하면 뭐라고 했겠다?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했겠죠? 근데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닐까?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자, 둘 다 좋아하면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mushrooms. 그러면 둘 다 싫어하면 both of the children don't 그렇지. Both of the children don't like eating mushrooms. 됐습니까? 그러면 both of the children don't like는 neither of the children likes 하고도 또 뜻이 똑같겠죠? 네. neither of the children likes 하면 몇 명 있는데 애가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 전체 부정이 되겠죠. neither of the children likes eating mushrooms.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는 전체 긍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부정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부터 합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유명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All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하면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감독 All 뒤에는 All people이 생략된 거니까 All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인데 이거를 부분부정하고 싶으면 Not all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겠죠. Not everyone 해도 되겠고요. 뭐 all 대신에 everyone 써도 상관없습니다. Not everyone can become.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Not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movie director. 여기에 everyone이 더 많이 쓰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건 아니다. 관로하고 뭐 부분부정이죠. 그러면 money does not always give us happiness. not always를 만들고 있죠. 만약에 돈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였으면 always gives us happiness. gives 했는 거 맞죠. money always gives us happiness 하면 전체 긍정이 됐죠. 근데 always 때문에 전체 긍정 됐으니까 always 앞에 not을 넣으니까 부분 부정이 되었네요. not always give 항상 주는 건 아니야. 만약에 이걸 전체 부정으로 바꿔서 돈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했으면 money always doesn't give us happiness. 항상 안 준다. always doesn't give. 됐습니까? 뭐 그거는 money never gives us happiness 하고도 뜻이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둘 다 재미가 없대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이죠. 그러면 일단 칸수로 봤어. 그거네. 그쵸? 그래서 완성시키면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스토리즈 리더 오브 복수 명사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즈 잘 보란 말이에요. 스토리즈 뒤라고 해서 무조건 RG 더 스토리즈는 RG 이러면 안 된다. 리더 오브 더 스토리즈. 만약에 둘 다 재미있으면 이야기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재미있으면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 둘 다 재밌는 건 아니면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또는 not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은 전체 긍정이었죠. 네. Both 때문에 둘 다 동그라미 됐죠. 네. Not both 하니까 부분 부정 됐죠. Not both of the stories are interesting. 둘 다 재밌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 먹는 건 아니다 해놓고 갈로하고 뭐? 부분부정. 그래서 얘를 차근차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분부정을 바로 만들기 힘들면 전체 긍정부터 만들어 보세요. 전체 긍정. 그러면 얘를 전체 긍정 만들면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다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항상 먹는다. She always has. She always has what? Dinner. Both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She always has dinner at the same time. 하니까 전체 긍정돼서 항상 대시간에 먹어.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부분 부정 만들어야 되니까 넣어야 될 곳은 여기죠. Always 앞이죠.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Ctrl-C, Ctrl-V 하고 여기다 일단 not을 넣었어. 그러면 she not always has dinner at the same time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뭐 하나 꺼내오는 게 좋겠죠? 네. 뭐 꺼내올래? 그럼 여기다가 일단 doesn't를 만들고 그렇죠? 그럼 has는 does를 뺏겼으니까 doesn't always have dinner at the same time. She doesn't always have dinner at the same time.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얘를 전체 부정으로 만들어 볼까? She always has dinner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She never has dinner at the same time. 절대로 같은 시간에 안 먹는다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은 she always doesn't have dinner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해도 절대 항상 안 먹는다 됐고요. 절대 먹지 않는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절대 먹지 않는다, 항상 안 먹는다 같은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 하필이면 부모님 두 분인데 두 분 다 안 살아계셔. 시제는? 그러면 Neither of his parents alive 쓰라 했으니까 is alive. alive 형용사니까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자, 그래서 두 분 다 살아 계시면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그 다음에 두 분 다 살아 계시는 건 아니다 하고 싶으면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이렇게 하면 부분 부정 됐고요. 이렇게 하니까 위에 Neither of the parents are alive 또는 뭐 Both of his parents are not alive나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나 같은 뜻이 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략 파트.
뭔가 생략됐으니까 다시 집어넣고 써라 라는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road can swim well but I can't swim well. 시작이 쉽죠. 로드는 수영 잘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 She can run faster than can, Kevin can run fast. 뭐 run만까지 써도 상관없겠어요. She can run faster than Kevin can run. 그 than은 원래 뭐다?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뭐가 오는 게 정상이다?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she is taller than me가 아니고 원래는 she is taller than I am 이란 말이야. 원래는 그게 규칙이고 그게 원래 맞아. 근데 than I am 이러면서 문장이 끝나니까 더 할 것 같으니까 than me도 봐준 거다. than이 전치사가 된 게 아니고요. Adams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그럼 Adams hair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애덤의 머리가 우리 반에서 가장 길다. 그다음에 I'd like to go to concert. 나는 콘서트장에 가고 싶은데 but I don't have time to go to concert. 그러나 콘서트장에 갈 시간이 없다.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해서 문장을 다시 써라. She met her friends and she ordered some food. 예, 그녀가 뭐 했고 그리고 뭐 했다? 친구를 만났고 음식을 주문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met her friends and some food. She met and ordered. 만났고 주문했다. 그 다음에 Ivy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Isaac does the dishes. 그래서 Ivy가 설거지를 더 자주 한다. Isaac이 설거지 하는 것보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문장을 다시 생략해서 읽으면 Ivy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Isaac.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꼭 than이 뭐인 것처럼 보이냐? 전치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This is the most beautiful hotel and the most expensive hotel in China.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호텔이고 그리고 가장 비싼 호텔이다 중국에서. 그래서 생략하면 This is the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China.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China.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This is the most beautiful and expensive hotel in Chin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수잔의 집이야. This is not my house, but 수잔's. 수잔즈 뒤에 생략된 말 하우스겠죠 뭐. 그다음에 네가 이곳에 머무르고 싶으면 머물러야 된다.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Want to 뒤에 생략된 말 want to stay here. 이거 to 빼면 안 됩니다. to는 생략하면 안 된다 했어. You can stay here if you want to stay here. If you want to.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사진을 찍는 것을 원했지만 찍을 수가 없었다. I wanted to take a picture of him, but I couldn't. 뒤에 생겼던 말, couldn't take a picture of him. 자, want to에서 to 빼놓고 이거 시험 문제 종종 나온다 했어요. If you want 이래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If you want to stay here야, if you want to stay here야, to stay here, to가 꼭 살아 있어야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의 책과 이바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오케이.
그러면 그의 책과 이바의 책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이 문장을 초간단 버전으로 하면 They are on the desk. 여기에 그의 책과 이바의 책이 없으니까 on the desk. His book and Eva's are on the desk. 그래서 Eva's 뒤에 Eva's book이 생략된 거죠. His book and Eva's.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의 드레스는 소피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그래서 her dress is more simple 해도 되고 simpler 해도 됩니다. More simple than Sophia's dress인데 Sophia's까지만 하면 되겠죠. Dress is more simple 또는 simpler than Sophia's dress is. is까지도 생각했고 then이 접속사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 다 못하네. 이거 여기 뭐야 93원 그 워크북도 풀어 오세요.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빨간 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거를 먹게 될지 미리 맛 좀 봅시다. 우리 맛있겠죠? 완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